어제야 가래식이었다고 쳐. 근데 오늘은 왜 또 눈 뜨자마자 바빠? 대왕 대비마마와 대비마마께 문안 인사드리는 조현네, 조정 백관들께 인사를 받으시는 하례식, 이렇게 공식 가래 행사를 하시면 그제서야 국혼이 끝? 아니요, 주상전하께서 왕비책봉을 알리는 교서를 반포하셔야죠. 네버 엔딩 결혼식이구만. 잠깐, 대왕 대비마마면? 대왕 대비마마께서 직접 명하신 일입니다. 내가 호수에 물을 채운다면 그 뜻을 거스르는 거죠. 대왕 대비마마는 어떤 사람이야? 대왕 대비마마는 마마와 같은 안동 김문 어른이시고, 대비마마는 풍양조문이십니다. 시어머니랑 시할머니가 라이벌 관계고, 중전인 나는 시할머니 라인. 생긴 건 딱 보면 알겠지? 나이 많은 쪽이 대왕 대비일 테니까. 뭐야? 어느 쪽이 대왕 대비야? 인사드리시지요, 마마. 에라이? 몰라. 간밤엔 안녕하셨는지요, 대왕 대비 마마. 밤새 어찌나 강령하셨는지 세월을 거스르신 듯하여 제가 대비마마와 헷갈릴 정도입니다. 전혀 그 정도입니까? 내가 애쓴 보람이 있군요. 좋았어, 자연스러웠어. 그런 몹쓸 사고를 다 당하고, 아유, 아직 몸이 성치 않은가 보군요. 딱 보면 모릅니까? 완벽한 중전의 자태가 아닙니까? 눈썰미도 여전하고. 아, 네. 아유, 정말 그러네요. 평화롭게 웃는 얼굴로 은근 신경전이.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런데 어젯밤 학궁에서 뭔가 기운이 딸리는 느낌이 있고, 의욕이 생기질 않는 게. 그 이유를 고민해보니 답이 딱! 궁안 호수란 호수는 죄다 물이 빠져있으니 이게 음기가 약해서구나. 아예 호수에 물만 채워지면 바로 왕자가 들어설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에이씨. 중전이 호수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중전을 보좌하는 이들이 모두 차명에 처해져도 모자랄 일입니다. 허나 가래식이라는 좋은 일을 앞두고 피를 보는 게 옳지 않아 어짐을 보인 것인데, 정무를 채우고 싶다면 먼저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죠. 홍연이란 아이와 최상궁, 또 누구더라? 책임 있는 자들 모두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살벌에, 역시 보통 할매가 아니야. 합궁 3일! 하루빨리 왕자를 잉태하기 위해 당장 합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물로 물을 채워주시면. 7일! 5일? 여봐라! 중전을 보좌하는 이들을 엄벌에! 7일! 딱 좋네요. 7일로 물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왕자를 잉태해 보이겠습니다. 왕자고 자시고 난 떠나면 그만이야. 내가 잘하는 걸 하자. 먹이로 길들이기. 내우리는 철갑도 뚫어. 대왕 대비도 분명 뚫는다. 오, 잠깐만! 이거 혹시 대왕 대비 전에서 물 영상인가? 예, 마마. 오, 어디 보자. 본가에서 물려진 상은 건강 상태, 취향 등의 중한 정보가 들어 함부로 검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들여라! 왜 이래? 나 중전이야. 송구하지만 저를 다들 대령숙수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수락관 안에서만큼은 제가 대가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실력으로 겨뤄서 한번 증명해보자고. 누가 여기 대가리인지. 무슨 그런 말씀을. 수라 준비를 시작해 하니 살펴가십시오. 에이, 질까 봐 그러지? 요리락은 소꿉장난밖에 안 쳐본 나한테. 저 수라 준비는 잘 되고.
음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맛이, 맛이 더 중요합니다. 맞지? 너. 저 말씀입니까? 옷이 다른 거 보니까 수락관 소속은 아닌 것 같은데. 소속이 어디야? 예, 저 소인 진상품을 관리하는 상홍원 소속 도설리입니다. 그쪽이 맞봐. 제가요? 여긴 죄다 이 아저씨 꼬붕들인데 눈치 보느라 제대로 평가나 하겠어? 일로 와, 바빠. 아, 예, 마마. 자, 그럼. 지금까지 이러한 맛은 없었사옵니다. 열구자탕이라는 이름 그대로 입을 즐겁게 해주는 제 생전 맛본 중 이래이 끝이 좀 저는 속도도 내가 더 빨랐고 맛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적어도 내가 나와 있을 때만큼은 여기 대가리는 나다. 다들 나한테 협조해. 예, 마마. 대령 숙수, 대항 대비 전에 하루에 몇 번 상이 올라가? 몇 번까지는 모르겠고 뭐 여러 번 올라가지요.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선 땅에 대령 숙수할 사람은 많아. 초조반 조수라 낙거참 석수라 야참 그리고 중간중간 식전 자리끼를 올립니다. 그걸 다 드셔? 사나흘에 한 번씩 낙거상을 올리지 말라 하십니다. 그런 날은 보통 꿀과 생강가루를 내오라 하시지요. 물려진 상대를 보면 계속 차갑거나 질긴 음식들이 남겨져 있어. 하지만 빼라고 말하지 않는 건 그걸 숨기고 싶은 거지. 성공?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실패? 여태 이런 재주를 숨기고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음식을 즐긴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나 맛이 감동적인지 화가 날 정도더군요. 대성공.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암요, 맞다 맞아요. 이런 음식이라면 매일이라도 먹겠습니다. 대체 어찌한 겁니까? 난생 처음 맛보는 부드러운 식감에 그 풍부한 풍미하며 기름에 아주 약한 불로 하룻밤새 꼬박 조리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기름을 바른 생선은 숯불만 남긴 화덕의 저온으로 하룻밤새 익혀 비늘의 바삭함과 육질의 부드러움을 동시에 추구하고 그보다 질긴 육고기는 깊은 가마솥안 기름에 담가 똑같이 하룻밤새 저온에서 익혔습니다. 이 방법들은 맛뿐 아니라 영양소도 최대한 보존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건강식이지요. 이것이 바로 프랑스식 조리법 콩피다, 이 말씀.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대체 어디서 그런 방법을 알았습니까? 그 어떤 영감이랄까? 어떻게 하면 대왕 대비 마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최후의 한 방을 날릴 때. 매일 제가 돕겠습니다. 평생 젊고 건강하시도록. 봉환아. 봉환아. 호수에 물 채우는 걸 허합니다. 봉환아. 멋있어. 세상 무서울 것이.
적이 없는 내가 자유롭고도 겁이 없는 내가 어쩌다 이 몸에 갇히게 됐느냐 나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아 이래서 어느 세월을 채워? 아무리 빨라도 열흘은 당장 채워 안 그럼 무관실 날려버릴 테다 방금 이틀이 더 늘어싸웁니다. 다들 멈춰! 나한테 방법이 있어. 불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시스템인지 좋아 아주 좋아 호세 물 채우기 전까지 다들 잠자 생각도 하지 마 네. 대왕 대비 마마께서 들라 이르십니다 에이 거긴 볼일 끝났는데 에이 중전이 오늘 저의 낚것도 준비하시지요. 이제 다른 이가 만든 수라는 못 먹겠습니다. 아, 그거 곤란한데요. 제가 만드는 건강식을 매일 드시고 저보다도 어려지시면 그거 참 곤란합니다. 호수에 물이 찰 때까지는 약을 계속 치는 거야. 무슨 감자 옹심을 그리 크게. 오, 다락주. 이 귀한 타락죽이 옹심이리라. 내가 직접 내어간다. 맛있네요. 그런데 다소 식어 굳어진 감이 있고 귀한 타락죽이 그릇 밖으로 흘러넘친 것이 상당히 아깝네요. 하긴 언제나 완벽할 순 없죠. 아, 요리만 완벽하면 뭐해. 서빙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흘리지도 않고 식지도 않게 재빨리 배달을 하냐. 그게 관건인데. 생활의 달인.
당. 너 이거 내가 풀칠하라는 게 언젠데 너 이거 아직도 안 한 거니? 한 거지 뭐? 아니. 가마 식가마가 필요하다.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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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가마요? 식가마. 뭐라는 거요? 근데 그 바느질을 하시려면 대조전에서 하시지 않고 왜 굳이 수락관에서 하십니까? 근데 이 바느질 하시는 거 맞습니까? 완벽한 중전으로 다시 태어난다 했거든. 완벽이라고 보죠. 한가한가 봐. 일 좀 만들어줘. 아이고 허리야. 아이 많은 걸 다 언제 한다. 어떡해. 오시지. 아니. 어, 통영전에서 물려는 상이지? 아, 예. 봐봐. 새로운 내요리를 맛봤으니 예전 것은 지겹겠지. 자, 이거 사복실에 갖다 줘.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시카마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씌워놓으면은 음식이 안 식을 거라고 전해. 이쁘게 만들어 보라고 해. 응? 네. 조심히들 하거라. 아니 저것은 중전 마마께서 말씀하시길 오늘 낮것의 주제는 겉바 속촉이라고 하셨사옵니다. 겉바 속촉? 처음 듣는 사자성어인데 맹자? 아니야 논어인가? 그것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이라 하셨나이다. 오호라. 어? 시카마옵니다. 자, 얼른 받으시게. 마마,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특히 저 식가마를 보시고 어찌 그런 생각을 하냐며. 그래, 당연한 결과. 그 경쟁심한 헬조선에서도 성공한 아이템이니까. 조선판 배달맨이라니. 참. 나란 녀석 아주 칭찬해. 응? 본방사수 범영이다.